자, 이 시간엔 52번 공룡 만들기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. 공룡은 뒤에 13cm 정도를 남겨주셔야 돼요. 많이 남기죠.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방울, 2cm 정도 되는 작은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꼭지를 두 번째 매듭에 대고 돌립니다.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같이 비틀어주세요. 반대편 방향으로. 그러면 말 만들 때하고 똑같은 형상이 되죠. 4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시고, 약간 말랑말랑한 방울을 2cm짜리를 3개 만들어주세요. 말랑말랑하게. 이것을 돌리고요.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방울을 잡아당겨서 비틀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울도 잡아당기면서 비틀어요. 바람쥐 만들 때하고 비슷하죠? 그 다음에 한 5cm 되는 부분을 돌리고요. 그 다음에 또 5cm 되는 부분을 또 돌려주세요. 이것을 같이 나란히 해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1.5cm 정도 되는 작은 방울을 3개를 만들어서 네, 이렇게 해서 이 3개의 방울을 이 구멍 속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 2개의 구멍 속으로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을 180도로 꺾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달걀 하나, 작은 방울 3개, 그 다음에 또 달걀 하나 해서 이렇게 묶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울을 잡아당겨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? 세 번째 방울도 잡아당겨서 비틀고, 일단 나중에 터뜨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을 여기다가 아주 세게 묶어주십니다. 이거를 원래 이게 탁 터뜨리면 이게 위험한 건데, 그래서 이걸 아주 그 작은 실방으로 뽑아가지고 바람을 살짝 뽑아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야 이게 바람이 새질 않죠. 그래서 그냥 뻥뻥 터뜨리는 사람은 이건 초보자입니다. 이걸 실방을 터뜨려서 가급적이면 바람이 새지 않게끔 해야 훌륭한 사람이죠. 그 다음에 자,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잡아 당겨서 세게 잡아당겨서 비틀어서 이 뒤에다 대주시고, 자, 이번에도 한 아까 5cm짜리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6-7cm짜리 방울을 엉텅이니까 길게 두 개 만들어요. 그 다음에 대구서 또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자,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. 계속하겠어요. 아니, 두 번째 방울부터. 아니, 그 다음부터. 자,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주신 후에, 네. 자, 6-7cm짜리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서, 너무 길죠? 두 개를 만들어서 대구서 돌려주십니다. 또 6-7cm짜리를 넣지 마시고요. 또 방울을 아까처럼 3개를 만들어주세요. 방울을 3개. 이 방울 3개를 요 구멍 속으로 집어넣습니다. 그 다음에 180도로 돌려주시면 요 모양이 되죠. 요 모양 요꼴이 되죠. 그 다음에 네, 밑으로 다리를 만드는데 역시 다리 3개, 방울 3개 만들고 다리는 2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꼬리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다리 하나를 잡아당겨서 돌리고 이걸 잡아당겨서 돌리고 가운데 건 어떻게 해요? 네, 터트리죠.